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주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카티아 자체, 카티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를 우리가 배웠을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카티아를 한다는 것은 기계 설계를 하겠다는 것과 같다. 카티아로 그림을 그리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그림을 제작하고, 시험하고, 제품화해서 내보내고, 또 양산이 지나서는 많은 문제점들, 고장 탐구, 개선, 원가 절감, 그리고 제품에 대한 개량, 이런 것들을 아우르면서, 설계자가 중심이 돼서, 그런 프로그램들 안에서 내가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게 카티아를 한다는 게 그런 의미와 다 같은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전체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 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많이 알아야 된다. 기구 설계자가 알아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꾸로 다르게 얘기하면 기구 설계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범위가 아주 넓어요. 넓고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큽니다. 가령 처음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기획 단계에서 기구 설계자가 참여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요. 어쨌든 외형이 정해지고 그 안에서 기구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A 포인트와 B 포인트를 연결하는 무슨 바를 만들다든지 구조물을 만드는 것,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고 창의성 그리고 소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소재, 수십만 개의 소재 중에 하나를 가장 최적의 소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소재의 특성, 물질의 특성, 재료역학이라고 하죠. 외력에 반응하는, 외력이라는 건 힘도 될수 있고 열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환경, 습도, 뭐 이런 거, 유해물질, 기름 같은 거, 뭐 염수, 바닷물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반응성, 특성, 소재의 특성이죠. 그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적인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내구성, 수명. 내구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두루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해석 능력, 뭐, 역시 재료 역학입니다. 어떤 외력이 가했을 때 응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버티는지,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해석 능력, 뭐, 페스너를 M4로 할 것인지, M5로 할 것인지. 그리고, 제작 공법. 기계공작법이죠. 대학교 때 배우는. 요즘도 기계공작법이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계공작법. 어떤 공정으로 이 제품을 만들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형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공법이 요구하는 형상은 무엇이냐. 그 형상에 맞춰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 알아야 되고, 소재가 그 공법을 지원하느냐. 공법이 그 소재를 지원하느냐.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는 기구학도 알아야 되죠.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는, 운동을 하는 기구물을 만들어야 될 때, 기구학적인 분석 능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유압, 공압, 요 정도 기초적인 역학 정도, 역학이라고 하긴 좀 거창한가요? 기초적인 물리학 지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계 요소라고 하죠. 구성품, 표준품, 규격품. 그러니까 뭐 체결류들, 아니면 베어링, 유공업 구성품들, 이런 것들, 규격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된다고. 만들어야 될 것, 그 다음에 있는 거 사다 써도 되는 것, 이런 것들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만약에 사서 쓴다면, 무엇을 사야 되느냐, 어떤 규격을 사야 되느냐.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기계 요소라고 합니다. 기계 요소.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이 카티아, CAD 사용 능력, 3D를 그릴 수 있고, 그다음에 2D를 그릴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그 제도, 도면을 막 그리는 건 아니죠. 산업 표준에 맞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산업 표준에 맞는 그 제도 능력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그 외적으로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소통 능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부서와의 의견 조율 또는 해석자, 제작자, 뭐 구매 이러한 기능 부서들과 끊임없이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든요. 해석자는 무조건 튼튼하게 해라. 뭐또 체계 종합에서는 뭐 무게 요구도를 맞춰라. 더 가볍게, 더 가볍게. 구매에서는 이제 뭐싼 거, 싼 쪽으로 하라. 뭐 이렇게 하고. 제작자들은 이제 자기 제작하기 편한 모양으로 만들어라. 공차를 러프하게 줘라.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설계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최적의 설계 그림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피곤해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게 되는 일이고 일 자체가. 그리고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듯이 많은 역량이 요구가 됩니다.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잘 모르면 무시당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도면 내릴 때 되면, 그 심적 부담감과 압박감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이제 도면을 내리면, 그걸로 이제 실제 제작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소재를 공작기계에 넣어서, 실제로 깎는 겁니다. 실제 제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까딱 잘못하면은 이제는 비용이나 일정 측면에서 그 로스가 크죠. 혼나고 사람 많은 데서 이제 면박받고요. 또 도면 변경하려고 하면 또 혼나고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도면 작업 자체도 너무 힘들어요. 2D 도면은 특히 풀 디멘전 FDD라고 모든 치수를 다 그려야 되는 비생산적인 아주 비효율적인 도면 작업. 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힘듭니다. 도면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도 많고 공수도 많이 들고 항상 또 일정이 항상 쫓겨요. 뭐 매주 월요일 되면은 몇개 그렸니? 도면 몇개 쳤니?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요. 야근은 기본적으로 많이 하죠. 뭐 그런 부담감도 있고 하여튼 많이 알아야 되고 힘든 직업임은 분명합니다. 이탈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저도 이거 안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이 카티아를 배우는 지금 이 시점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미래의 어떤 출발점이 될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갑시다. 그래서 카티아를 켜고 다루는 법, 카티아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